이제 조상음악의 기본 재료가 사마음과 칠화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마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지 그 우리가 목표를 한번 네 가지를 적어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마음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마음 했을 때 우리가 뭔지, 그냥 음세 개만 쌓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비슷한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사마음이야 아니야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첫 번째 사마음을 정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네 가지의 화음, 삼화음 종류를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장이도도 있고 단이도도 있었고 완전사도도 있고 완전오도도 있었던 것처럼 그두음 사이에도 성질이 우리가 있는 거를 그 봤었잖아요. 근데 세음 사이에도 당연히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성질들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장단 증감 이렇게 낯설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개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세 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장단조에서 삼화음을 로마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로마 숫자 있잖아요. 약간 그 1이랑 2랑 우리가 일반 숫자, 아라비아 숫자랑 다른 그거를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음도 개념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따가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수 있고 마지막은 삼화음의 전위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요네 가지가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요거 알면은 삼화음이 끝나는 거다. 그 학습 목표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요거를 목표로 내가 오늘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삼화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어디를 볼 거냐면 삼화음이란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어떤 음에서든지 3도 간격으로 연속해서 두번 쌓아서 만든 새 음입니다. 그래서 3도 간격이라는 말이 지금 밑에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근음이 동그란 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근음이라는 게 가장 어떤 음에서 시작해서 3도 위에 하나, 그 3도 위에 또 하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그 위에 줄두개줄 걸리는 거고 만약에 칸에 걸려 있는 음에서부터 삼화음을 쌓아라. 그러면 위에 칸, 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삼화음이고 이름도 우리가 아시면 좋아요. 맨 밑에 있는 게 근음, 그다음에 삼음. 그 다음에 오음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근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삼화음의 종류가 구성되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 근음과 산음감의 관계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계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그 오음 음계 이런 거에서도 장조스럽다 단조스럽다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중심되는 음에서 3도 위에 있는 음이 장삼도냐 단삼도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바꿔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3도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밑에 삼화음의 종류를 한번 가보실게요. 두 개의 3도가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따라 네 개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냐, 장단이냐. 두 개의 경우에서 모이면 네 개의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뭐뭐뭐가 있냐?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장단증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표시를 이렇게 코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C, C 마이너, 그다음에 C에다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증화음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C에다가 몇도할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이제 감사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로 쓸 때는 장사마음은 대문자, 단사마음은 아이고 요거 아니구나 내려가 볼게요. 로마자는 다음에 있네요. 여기 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장단이 모였을 때 장사마음, 단장이 모였을 때 단사마음. 이거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장장이면은 증, 단단이면 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네 종류의 삼화음 요거를 한번 별표를 쳐놓으시고 요거를 먼저 오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봤을 때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책을 떨어뜨렸어. 아이고. 공통점이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잠깐 요쪽 화면을 아니 칠판을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네 종류의 삼화음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서는 도미솔 똑같은 이제 근음을 다 도로 하고 그다음에 3도 위에 하나 또그 다음에 3도 위에 하나 쌓은 네 가지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건 우리가 장사마음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음에서 여기 간격이 뭐 되면은 장사마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여기는 단사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사마음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몇 도냐면은 단삼도.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장삼도인 거죠. 아, 그렇게 되려면 여기다가 플랫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모양은 도미솔, 도미, 플랫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알아보기가 쉬우세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화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둘끼리만 계산을 하면 계산을 사실 두 번 하느라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근음에서 오음까지의 간격은 뭐예요? 완전 5도죠. 완전 5도. 그 다음 여기서도 근음에서 오음까지의 간격은 또 완전 5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음하고 완전 5도를 만드는 거 안에다가 삼음이 있을 때 아 무조건 장단 중에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다음 것들은 성질이 또 다르거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장단하고 단장을 했으니까 장장을 만들어 보려면은 여기에다가는 도미 한 다음 여기는 맞죠. 장삼도. 그 다음 미, 솔, 플랫 해야지 여기가 장삼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근음하고 오도음은 오음은 어때요? 완전 오도가 아니라 지금 증 오도가 되어버렸죠. 이래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얘는 증상화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장했으니까 이번에는 단단을 한번 해볼게요. 단단을 하려면 여기도 플랫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 플랫에서 또 솔 플랫이 가야지 단삼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근음하고 오음하고 또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번에는 감오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감삼화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잠깐 이제 책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지금 그려져 있고 밑에 표기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은 또 소리도 많이 들려드리면서 선생님들이 귀로도 좀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요거는 무슨 화음일까요? 장사마음이겠죠? 요거는 단사마음이겠죠? 요거는 좀 구분이 되시죠? 일단은 완전 5도 사이에 이렇게 삼음이 장삼으로 들어있으면 장삼화음 사이에 이렇게 단삼화음이 들어 단삼도가 들어있으면 단삼화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보셔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여기에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삼 증삼도가 하나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증삼화음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것도 이제 뒤로 들어보시면 뭐가 더 이게 좁혀진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단삼도에서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음들을 집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피아노로 많이 많이 쳐보셔서 요게 소리로도 좀 기억이 잘 나시면은 나중에 두루두루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고 이걸 또 이제 연습하는 걸 제가 숙제로 많이 내드리겠죠.